제천의 한국 폴리텍 다솜고등학교에서 41명의 졸업생이 나왔는데요. 기술과 열정으로 편견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장이 수여되자 마음을 담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지난 시간을 담은 영상에는 3년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도내에는 하나밖에 없는 다문화 학생들의 특성화 학교인 제천 다솜고등학교 여섯 번째 졸업식입니다. 졸업한다니 너무 가슴이 벅차고 행복합니다. 취업을 이제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남는 여가 활동 시간에 추가 자격증을 더 취득하고 싶습니다. 졸업생들은 41명 모두가 특수용접을 비롯해 전기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기술 인력의 구인난이 만성화된 제조기업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전문 인력들입니다. 저는 베트남어 하니까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연결하는 하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잘 어우러질 때 우리 사회가 더 다채롭고 다원화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